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8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에서는 그 튀어나온 광대뼈를 깎고 각진 사각턱 라인을 다듬는 수술이 유행하고 있습니다만, 잘생기고 예쁜 인류 연예인들의 얼굴은 이렇게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으면서 귀 밑으로는 사각턱 라인이 엣지 있게 잡혀 있고, 입술 아래턱이 입꼬리를 받쳐주는 얼굴입니다. 즉, 관상학에서는 음양오행, 오왕육부라고 하여 그 얼굴 그 구조물 간의 비율과 균형을 중요시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얼굴 중앙부에 코를 위시한 중악이 세고 이마인 남악과 아래턱인 북악이 발라져 있게 되면 볼록형 얼굴이라고 하고, 혹은 반대로 이마인 남악이 볼록 튀어나와 있으면서 아래턱 북악이 튀어나오게 되면, 왠간이 코가 크지 않는 이상 중악이 꺼져 보이게 되는 접시형 얼굴이 되는데요. 오늘은 양쪽 광골의 기운이 강하면서 하관의 기운도 못지않은 얼굴에서의 얼굴 비율 관상 성형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례자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얼굴이 전체적으로 조그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앞, 옆, 광대 발달로 사진 찍을 때 45도 각도에서 광대가 삐져나와 보이고, 2년 전 치아 교정을 했는데도 그대로 주걱턱 같은 느낌입니다. 웃을 때 보기 좋다는 소리를 듣는 편이지만, 혹여 광대나 주걱턱을 수술하고 나서 저의 이 좋은 이미지가 변하는 게 두렵습니다. 하시면서 저희 관상성형전문병원에 찾아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정면 얼굴을 먼저 분석하여 보면, 빨간 점선원의 광대뼈와 파란 점선원의 아래턱뼈의 기운에 비하여 노란 점선원 부분의 중악의 기운, 즉 코의 비중이 약한 듯 보입니다만, 45도 사면에서 얼굴을 보게 되면 코가 그리 낮은 것도 아니어서 중악의 기운이 약하다고 코를 세웠다가는 영락없이 그 아그리빠 같은 남성적인 얼굴이 되므로 이 여성분의 얼굴과 궁합이 맞지 않는 성형 수술이 되겠습니다. 이 여성분이 턱돌이 턱순이처럼 보여서 발치를 하고 치아 교정을 했다고 하는데, 얼굴이 주걱턱으로 보였던 이유는 파란 하안면에 비하여 빨간 중안면이 귓구멍에서부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서 상대적으로 하안면이 전방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여성의 중안면이 전방으로 융기되게 되면 하안면이 상대적으로 덜 튀어나와 보이게 되는데, 그러면 더불어서 이 노란선의 콧대와 코 옆쪽의 그볼 사이 간격이 줄어들게 되어 상대적으로 코가 낮아 보이게 됩니다. 이때 위쪽 까만 화살표 간격은 그대로 놔두고 코끝 쪽 화살표의 간격을 늘리게 되면 코끝이 솟아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콧등 높이는 낮아지게 되어서 코가 여성스러운 작은 코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요약해드리면, 광대가 나오고 아래턱이 강한 얼굴형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핑크색의 그코옆 꺼짐을 5mm 융기시켰다고 한다면, 코끝은 최소 5에서 7mm 앞으로 더 뺨으로 인하여, 즉, 코옆 꺼짐, 코끝 동시 융기를 함으로써 황토색 원의 높아진 기운이 아래턱 돌출과 광대 돌출을 제압하는 비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이 여성분이 왜 예쁜지 한번 분석해 보겠는데요. 선구리로 얼굴 대부분이 가려져 있어 비추를 판단하기 매우 곤란합니다만, 그뭐 뚱뚱한 사람이 뭐 넉넉한 옷 입고 있다고, 아니면은 뭐 대머리가 머리를 이렇게 내리고 있다고 해서 다 알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이 얼굴도 뭔가 일반인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그 연예인형 얼굴이라고 느껴지는 그 이유는 바로 이 부분, 융기된 코옆 꺼짐과 오똑한 코끝의 위치가 광대뼈와 앞턱보다 가장 전방에 위치해 있는데, 이러한 코옆 꺼짐, 코끝 동시 융기술이 바로 저희 박현성형외과의 무용인중 귀족 패키지 수술입니다. 오늘은 광대 돌출이 있고 아래턱이 튀어나온 30대 여성분이 진료를 오셔서 어떻게 하면 그 뼈를 깎지 않으면서 광대와 턱을 덜 나와 보이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뭐 안젤리나 졸리라든가 키이라 나이틀리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급 연예인들의 경우 모두 그 광대와 턱을 뭐 깎아서 없앤 분들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왜 예쁠까에 대해서 이코 옆꺼짐과 코끝 이 동시융기술 이런 관점에서 오늘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